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그 비방술. 비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상 저도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방송에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면 그 비방술을 이제 똑같은 비방인데 먹히는 사람이니까 안 먹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은 저도 비방을 하기는 하는데요. 비방에서도 남한테 좋게 하는 비방이 있고 해를 끼치게 하는 비방이 있어요. 근데 비방은 일단은 우리 옛 무속의 무속 신앙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네. 그 옛 무쟁이들 입으로 통해서 그런 게 내려오는 게 이제 비방술이야. 뭐 말 그대로 뭐 상갓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해라라던가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일단 저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비방술도 있고 신령님한테 물어보고 받는 그런 비방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진짜 나만의 노하우고 나만의 비방술인 거지. 신령님한테 기도하고 받은 거니까. 그치? 네. 근데 예를 들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져하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도 무슨 있잖아, 반보살이요. 나보다 더 잘 알아. 선생님 이거는 얼마예요? 저거는 얼마예요? 이렇게 뭐 물어를 보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말 그대로 뭐 나비부를 예를 들어 뭐 여우생식기를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여우생식기를 들고 다니면서 남자가 엄청 붙었대. 여우생식기로? 뭐 외로워가지고 이제 여우생식기로 이제 뭐 좋은 인연 만나보려고 여우생식기를 들고 다녔는데 남자가 막 10명 이상씩 붙은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도 역량과 있는 사람이 붙은 게 아니, 똥파리만 겁나 붙어가지고 난중에는 너무 지겨워서 그거를 달리는 차 안에서 집어 던져버렸대. 비방은 먹혔지만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똥파리만 붙은 격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 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덕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방술에 대해서는 뭐 이게 정답이에요 저게 정답이에요 할 수가 없고 본인의 네. 본인한테 맞는 비방술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비방을 할 때에 그 사람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 틀리잖아. 그쵸? 태어난 날짜도 틀린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비방술을 하셔야 먹히는 거지 뭐 무조건 다 먹힌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뭐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정답이야 라고 사람들이 인식이 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가지의 고민으로 비방은 천 가지 만 가지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느 선생님이 뭐 이거를 올렸어. 이게 정답은 아니야. 나한테 맞는 비방은 다른 게 또 먹히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비방을 했다고 안 먹혔다 하더라도 실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다른 비방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천 가지 만 가지라 그랬잖아. 네.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내가 비방에 대해서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네. 어떤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있어. 그분은 충청도에서 오신 분인데 남편분이 그렇게 때린 거야. 가정폭력. 네. 내가 이거는 뭐 내 블로그나 뭐 이런 거에서도 올렸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남편 폭력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 아프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 그냥 좀 성격을 바람 재워줄 수 있는 비방을 한번 해달라 그랬어. 네.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돌아온 거야. 어떻게요? 나? 진짜 있지. 그거 하고 나서 손님 뚝 잘리고 네. 겁나 아프고 그래가지고 나 비 오는 날 있잖아. 남을 해하면 그러구나. 근데 나는 그거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저씨가 있잖아. 그 아줌마를 자꾸 때리니까 그 아저씨 성격 이렇게 좀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 비방을 하러 간 거였어. 근데 원래는 사실은 바늘을 썼어야 되는 그 비방에 내가 칼을 썼어. 혹시 광장 및?
아니야! 씨, 장난하지 마! 나 진짜 심각해서 진짜 아팠어. 그러니까 들어봐. 원래 바늘을 썼어야 됐는데 칼을 쓴 거야. 네. 귀찮아가지고. 네. 그래, 어차피 먹힐 거 제대로 먹혀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비방을 했다? 네. 그리고 나 손님 똑 잘려. 아파. 마음 못 잡아. 안 되겠다. 기도했는데 거기 가래 다시. 비 오는 날 있지.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거 다 꺼내가지고 거기서 막 잘못했다고 빌고 그거 다 뒤처리하고 전화 나가지고 빌고 그리고 나서 나 살아났어. 그게 사람한테 먹힐 수 있고 보살한테도 이 무속인한테도 먹힐 수가 있고 상대방한테 먹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을 해하려고 한 비방은 아니었지만 그거는 좀 무섭더라고. 이번에 아 비방이 진짜 무섭구나라는 거는 나는 이번에 깨달았어. 그래서 아팠어 나. 일단 그 관심 없냐 나 아니요. 아픈 거? 광 뭐야 곡성에서 탈 그래 그런 거 그런 거야. 네. 그거 내가 맞았다니까. 같이 이제 받아버렸네. 그분은 황정민 아니냐고요. 아, 그 얘기한 거였구나. 난 뭔 얘기 하나 했어. 아, 안 먹히네, 진짜. 아씨. 하이개그 하면 안 되겠어. 하이개그? 그래서 비방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남을 해치는 거 하면 안 되고, 네. 나의 뭐 뜻이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비방을 할 때는 일반인과 무속인도 네.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서, 해야지만 서로 안 좋은 거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